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일간 정화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사주를 풀 때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 일간이 강한가 약한가를 봐줘야 한다. 그 중에서 특히 식간 중에서 정화는 특히 정화는 강해져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얘는 약하면은 그냥 꺼지고 고생을 무진장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정화는 반드시 신강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런 사주가 정화를 갖고 있는데 자월이 됐다, 아니 정유다. 자, 이런 상황이 있다면 일단 얘는 굉장히 과부하 걸렸다,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시마저도 축에 이런 기운이 있다, 축시에 있을 경우에는 축의 기운 자체가 있으면 이런 신축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자, 축에 해당이 되면 사회축 합이 되고 잡아들어가, 얘는 뭐냐, 정말 평생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건강도 굉장히 약하고, 그러니까 얘는 활활 타오르야 한다. 타올라서 주변을 밝히고 아니면 비춰서 주변을 비춰줘야 한다는 것이죠. 너의 역할은 뭐냐, 타올라서 비춰줘라. 그러니까 강렬해야 한다. 이렇게 사주에서 신약하게 된다면 설령 돈은 번다 해도 건강은 잃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정화는 강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간목을 만났을 때, 정화가 간목을 만났을 때는 뗄감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얘가 간목인데도 습한 나무게 될 때, 예를 들어 갑진 이렇게 들어올 때는 얘는 이 간목에게, 간목이 얘한테 목생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얘가 오히려 얘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겠죠. 문서 잡고 공부 문제로. 육신으로서는 어머니죠. 어머니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해도 이 정화는 힘 발휘를 못한다. 왜? 아무리 엄마가, 어머니가 공부하라 공부하라 해도 이 정화는 공부를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갑진이라면 속이 타겠죠. 만약에 을이 들어왔다. 을 자체는, 정 자체는 을은 여하튼 간목 자체의 을목은 공부를 이야기해주는데 을목도 습한 기운이다. 습목이다. 얘는 그래도 반기지만은 강렬할 때 얘가 들면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지만 얘는 강하든 약하든 을목 들은 것은 별로 힘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시원치 않다. 그러니까 문서나 이런 기운이 들어올 때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화는 인수가 들어와도, 인수가 들어와도 힘이, 세력이 약한가 강한가에 따라서 얘가 되냐 안 되냐 이걸 이야기해주죠. 힘이 약하면 공부 기운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전체를 놓고 심각한가를 봐주라. 그 다음에 병과 정이 있다. 병 자체는 비겁에 해당이 됩니다. 얘는 얘에게 신약할 때 겨울 태생이나 아니면 가을 금의 기운과 수의 기운이 많을 때 얘는 비겁으로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얘를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결국은 자기 역할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화에게 있어서 병화는 형제를 이야기하고 친구를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예를 들면 신약한 경우에서 또 이 사주에서 병화가 들어와 있는데 가을철과 겨울철인 경우를 잘 참고해서 봐줘라. 힘이 약할 때는 병화가 들어오면 괜찮고 정화가 힘이 강할 때 병화가 들어오면 오히려 둘란집에 부치질한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정 자체가 들어오면 같은 정의의 비견입니다. 이렇게 들어올 때는 뭐 하나를 제가 보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계절을 보고 정미다, 정사다, 만약에 이렇게 들어올 때 다시 또 하나의 정이 들어올 때는 모든 것을 다 태우기 때문에 이때는 건강, 수명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같은 불길이 크게 타올라는 경우는 어떤 거냐, 정말 추울 때 한겨울 때는 같이 도와줄 수 있으나 특히 그 반대로 한 여름일 때는 정화에게, 정화는 모든 걸 태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딱 건강에 대한 문제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사주에서 풀다 보면은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분들 많이 나타납니다. 저 화를 갖고 있는데 한여름철입니다. 화기가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운에서 다시 또 화기, 정화가 들어올 때 십중팔구 건강문제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야기를 꺼낸과 동시에 상대들은 맞습니다. 지금 몸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고통받고 있고 몸이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같은 큰 불길이 심각한 상태에서 불이 들어오면 온 천지를 다 태우는 현상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글자까지 태우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특히 얘가 얘를 태우면 뭘 태우느냐? 금도 녹이겠죠. 얘는 더욱더 강렬해지겠죠. 얘는 목분이라 해갖고 나무는 타서 제거가 되니까 이렇게 체크가 된다면 뇌혈관, 신경, 정신이 탄가 이런 경우는 신경성 이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정 자체는 비견이 돌을 때 항상 사주에서는 신강한가 시작하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정화는 이 특성이 물상으로 불이구나 장작불이구나 장작불이도 아 얘는 뭐냐 춥고 추울 때는 괜찮겠구나 근데 추운데 얘가 아주 신약하게 있을 때는 뭐냐 한겨울에 장작불 하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변을 크게 따뜻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혼자 개고생을 하고 힘들게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살펴라. 그 다음에 기와 토가 있다. 무와 기. 정화의 사주에서 일간을 갖고 태어났는데 무토가 사주에 떠있다. 떠있는데 빨리 볼 건 뭘 보냐? 겨울철이냐? 아니면 습하고 내가 수기운이 많이 있냐? 겨울과 수의 기운 자체가 많이 있다면 이때는 얘는 효자 노릇을 해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아주 좋습니다. 여자에게는 자식을 상징해주고 남자에게는 장모에 해당이 되고 사회 바깥에서 활동하는 기운이죠. 이게. 그러니까 무토가 정화에서 무토가 있냐 없냐를 정화 일주를 놓고 무토가 있냐 없냐 근데 얘가 물이 많이 있냐 물이 없냐 물이 없을 때는 얘가 무토가 들어오는 모든 걸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얘가 이뤄서 방해를 받는다 이렇게 보겠죠. 그걸 잘 살펴라. 그러므로 무토는 겨울생에게는 굉장히 좋다. 물이 많은 사람에게는 좋다 이렇게 봅니다. 기토. 점 자체는 기토. 얘는 여기에게 그냥 빛으로서 비춰주는 역할인데 얘는 얘가 들어온다고 해서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기토에게 있어서는 이 남자에게는 장모입니다. 장모가 이 사회가 별로 시원치 않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얘는 정화는 그래도 여기를 목생화, 아니 화생토로 해주려고 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탐탁지 않다. 네가 언제 나를 이렇게 비춰서 나를 이 대지를 꽃을 피울 수 있겠느냐? 안 된다 이겠죠. 왜? 화가 약하니까. 그리고 너를 다시 보면 달빛인데 달빛이 대지에 비춰가지고 어떻게 농작물을 잘하게 할 수 있느냐? 시원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토는 반드시 이 사주에서 정화는 신강해야 합니다. 신강하지 않을 때 이 기토는 시원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경과신을 봐라. 정화는 경을 예를 들면 열매로 봐줘야 합니다. 얘가 얘기를 비춰서 열매를 어떻게 맺게 하느냐 이걸 봐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정화가 사주 정화 일간이 있는데 경금이 있다. 경금이 있는데 이 경금 자체가 굉장히 강하고 얘가 신약하다 그러면 뭐냐 얘가 얘를 녹이려다 스스로 지쳐서 관두는 꼴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다 만다 끈기 마무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얘를 녹이려면 고철을 녹이려면 굉장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신약하다 그래서 경금이 있을 때 특히 정화 같은 경우가 있을 때 경자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정화가 있을 때 경신이 있다. 그럼 얘는 이 상태에서 뒷부분을 봐서 심각한가 신약한가를 놓고 봐라. 신약하면 정말 마음고생 눈물 많이 흘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마음고생과 자기 뜻도 제대로 못 피고 늘 기죽고 힘들고 혼자 우울하고 신경질 내면서 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 아무리 태우려고도 얘를 녹이려고도 안 녹으니까
신경질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밖에서 자꾸 성질내고 안에서 성질내니까 옆에 사람하고 시비 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화는 어쨌든 강해야 한다. 근데 이놈이 이 정화 자체는 조금 마음이 오락가락 이걸 잘합니다. 그래서 끈기 마무리가 없다 이렇게 봐요. 끈기와 왜 마무리가 약하냐? 조금만 이랬더니 뗄까 마지고 그냥 꺼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늘 집어 뗄감을 집어 넣어줘라. 뗄감이 뭐냐? 목이다. 목을 뭐냐? 칭찬이라는 거죠. 늘 칭찬과 격려를 해줘. 이놈들은 잘 가요. 정화는 그걸 잘 참고해 보시라는 거죠. 신이 있다. 신은 얘는 녹이려고 얘가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신 자체는 얘를 가장 두려워해요. 왜? 자기를 녹이려고 하니까. 얘는 얘를 녹여줘도 희생을 하고 비춰주고도 덕을 못 봐요. 그래서 얘하고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니까. 근데 사주에서 만약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정화가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신유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강렬한 신유를 갖고 있으면 이때는 이 신 자체가 거의 고철 덩어리입니다. 경금보다 더 강해요. 이 경금보다 더 강한 상태인데 얘가 얘를 녹여주고 봐라 뒷부분을 봐서 신약한가 신강한가를 보고 신약하다가 뭐냐 참 마음고생 많이 하겠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냐 자영업을 하든 어떤 게 큰 것도 끌어안고 고생 많이 하면서 갑니다. 없어도 없으면 만들어서 하든지 아니면 남의 거라도 지고 가서라도 남의 문제 끌 자기가 끌어안고라도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중입니다. 그래서 얘는 얘한테 별로 즐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죠. 그 안 좋다고 그러면 둘이 계속 안 좋냐? 균형만 이루어져라. 균형 이루어지면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런데 균형 이루어지는 사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 임과캐가 있다. 임과캐. 정은 임, 정은 합이 됩니다. 근데 얘도 이 정화는 얘한테 임, 정은 합을 하게 되면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얘가 정화가 임수를 갖고 들어오는 사주에서 임수가 있어요. 임수가 있는데 얘도 만약에 강한 기운을 갖고 있다. 임자처럼 있다. 정화인데 임자 이렇게 있다 하면 이렇게 있어도 이 정화는 그냥 이때는 정관, 관을 합을 하고 들어오니까 사주에서 이때 신약하냐 신강하냐 놓고 신약하다 그럴 때는 이 사람도 참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힘드니까 어떻겠지요? 이렇게 힘들 때는 대운에서 이제 도와줘야 돼요. 대운에서 얘를 좀 도와줄 때 이때 우리가 괜찮다 이 시기에 어떤 일을 해봐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나 대운에서도 도와주지 않을 때는 뭐냐? 건강 챙겨라, 몸 챙겨라, 몸이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순금은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정화는 잘못하면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화는 보편적으로 임수도 별로 좋지 않다. 개수는 비라는 거죠. 비. 얘는 화기고 장작불이 얘는 비고 그러니까 정계 상충이죠. 그러니까 임과 개는 기본적으로 얘들이 쭉 들어와서 좋아하지는 않는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정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 얘는 정관과 편관입니다. 정관과 편관을 그러니까 공직사회를 나가든 아니면 공직사회를 못 나가든 정계 상충을 드니까 공직사회든 아니면 조직생활하든 정화는 뭐냐? 좀 힘들한다. 그러므로 지는 발버둥 치면서 자유분방에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간에서 자녀다, 남편이다, 나다. 혹시 정화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먼저 사주가 신약한가 신강한가를 봐라. 아 신약하구나. 그러면 내가 늘 신약하고 더군다나 금과 수가 많이 있으면 뭐냐? 늘 스트레스 공장이다는 거겠죠. 마음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죠. 금과 수가 많이 있으면. 그럴 때는 빨리 사주에서 대운에서 내가 어느 시기에 대운에서 좋은 운이 들은가를 놓고 그때 한번 빠바밤 치고 나가라. 그러나 그 나머지는 뭐냐? 늘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나가주는 것이 상책이다. 왜? 꺼지면 상처받고 몸이 약해지니까. 이런 경우 반대로 경금이 있습니다. 경금. 경금은 화가 들어올수록 좋아요. 막 녹일수록. 두드려 까져줬습니다. 경금은. 화극금을 해도 괜찮아요. 얘는 쇠 때문이니까. 불로 막 담그고 해줘야 돼. 근데 얘는 임과 계로 들어가서 탁 치버리면 얘는 꺼져버린다는 거지. 그러므로 얘는 살살 다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살살. 직원이다.
직원이 정화를 갖고 있다. 그럴 때는 살살 나는 거예요. 자녀가 정화다. 아, 칭찬으로서 다스려줘라. 이걸 이야기해 준 거죠. 더군다나 그 상대가 시작 사줄 때는 뭐냐? 조금만 예쁘면 기부를 넣어줘라. 그러면 감동해서 운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 땔감을 집어넣어주니까 자기는 활활 타오르겠다는 거죠. 자기 죽는지 모르고 타오르겠다. 이 말이에요. 땔감만 집어넣어주면 활활 타오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정화는 신양간과 신강을 잘 보고 다스려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주 풀 때는 항상 일간을 잘 넣고 그 기운, 일간 기운 자체가 어떤 흐름을 갖고 간가를 잘 참고해서 설명해주면 그렇게 하면서 또 분석해보면 사주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시 마무리하면 이 정화는 신강과 신양을 잘 보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지고 있는 누가 있을 때는 뭐냐? 먼저 신약할 경우는 굉장히 칭찬과 격려를 해주라. 그 사람은 절대 고마움을 안 잊고 잘 갚으려고 한다. 정화는 신세를 진 사람한테는 갚으려고 합니다. 더구나 신약사주는 어떻게든 갚으려고 합니다. 잘 참고해서 사람과의 관계, 유대관계에서 잘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화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